그리고 참 이 자리에 이런 참불가를 했다고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오늘 불륜제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. 우리가 개신교, 천주교, 다른 종단에는 보면은 젊은이들을 위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. 그렇죠? 없습니다. 그것도 제가 한다는데도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출렁거리. 제가 종묘 종각에서 3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했습니다.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운 날, 비오는 날 제외하고는 제가 2시간, 3시간씩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공간, 복지관, 요양원, 양로원 이런 데 다니면서 산사음악회나 이런 데를 자꾸 제가 신경을 쓰면 죄송합니다만 이 좀 많이 생길 텐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생각하니 항상 복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데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뭘 하나 했는데 이번에 이제 6집이 발매가 되는데 결혼 축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우리 여기 오신 젊은이들 결혼을 하실 때 꼭 불러주시지요. 저를 부르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르면 됩니다. 사랑의 영원히 너를. 영원히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.
옷이 쫑겨가지고